9월 29일 아침에 검찰이 용인에 있는 유동규의 임시가 아니라 신규 오피스텔로 압수수색을 나갔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민용이 통화를 하고 정진상이 7분 정도 통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진상이 입장문을 통해서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진상 외에 다시 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지난번에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지목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백종선입니다. 백종선은 당시에 정진상과 통화를 하였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의 포렌식 내용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백종선에 의해서 정진상과 유동규가 서로 연락하고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자살약 먹기, 핸드폰 던지기,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가는 증거 인멸, 그리고 부장급 검사를 선임하고 여러 팀의 변호인단을 유동규에게 붙이는 것,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즉 유동규의 압수수색과 체포 이후에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핸드폰을 집어갔던 사람은 정진상 및 백종선의 지인입니다. 검찰은 이 핸드폰을 찾지를 못했고요. 일주일 뒤에 경기 남부경찰서 경찰청에서 소위 김씨라는 이름으로 한 시민이 그냥 주소다가 갖다 바친 걸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현재 정진상의 폰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했고 백종선에 대해서도 일체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채로 벌써 9월 29일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벌써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러고도 수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남욱이 조성해서 이재명에 대한 선거 자금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로비 자금으로 쓴 43억 원, 그리고 그중 2억 원이 유한기에게 건네간 이 모든 영체에 대해서 즉각 수사하고 이를 알선수재로 기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억 원을 제공했다가 130억 원을 갈취한 나석규의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즉각 입건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규와 마지막 순간에 통화했던 정진상, 그리고 정진상과의 협조관계 하에서 휴대폰을 증거인멸하려고 했던 관계자들 모두와 그들이 이재명 지사와 당시에 어떻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이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서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모두 입건해서 철저히 처벌하기 바랍니다.